안녕하세요, 황대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도요, 그 사람 이렇게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건강 상태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 그 사람 모습이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그 자체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마음이 편한지 아닌지,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닌지 등등. 저 자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반관상쟁이가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얼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걸 알려줍니다. 찰색, 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대번에 다릅니다.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피부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반면에 생전 운동이라고 모르는 사람은요, 풀기가 없어요. 어딘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피부가 푸석푸석합니다. 또 잔주름이 많아요. 눈에 취기가 남아있습니다. 눈이 맑고 투명하고 피부에서 윤이 나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술지는 몸매입니다.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 잘 치는 사람은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몸매만 봐도요, 싱글은 달라요. 만삭의 몸으로 싱글 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몸은 그 자체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은요, 몸매와 자세가 달라요. 허리가 꼿꼿하고 허리가 잘록하고요,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왔습니다. 역삼각형의 이러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반대입니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들어갔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허리는 두꺼운 이런 항아리 같은 그런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목소리예요. 얼굴만큼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아니, 얼굴보다 목소리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쉬고 갈라지고 쇳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가수 김현식 아시죠? 마지막 앨범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목소리가 이미, 그렇죠? 건강 상태를 나타나거든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 자체로 건강의 증거입니다. 아, 요즘 동안 열풍이 거셉니다. 그렇죠? 동안 대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안을 위해서 아주 불불을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비판할 일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동안은요, 단순히 젊어 보인다는 걸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고기도 그래요. 여러분, 속이 상했는데 겉이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겉이 멀쩡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건강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속이 건강해야 겉이 멀쩡하게 보입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해 보일 수는 없어요. 동안은 뭐예요? 동안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몸이 젊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거예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건 뭡니까? 실제 몸이 그만큼 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빠지고 임산부 같은 배를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실제 몸과 마음이 젊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동안입니다. 노안이란 실제 늙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타고나길 동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죠. 동안은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고요, 거기에 따라 얼굴도 달라지는 겁니다. 인문학자 고미숙은 얼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오장육부의 아바타다. 그렇죠? 눈은 간이고 귀는 심장이고 코는 폐고 혀는 신장이다.
얼굴이 정기신이고 얼굴이 오장육부다. 관계는 존재에 선행한다.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에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 위계는 없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의 구별도 무의미하다. 그 모든 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맞물려 돌아간다. 한마디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상태, 내장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속과 관련한 말이 많아요. 속상하다, 환장한다, 속이 뒤집어진다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장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장이 꼬인다는 말입니다. 동안을 위해서는요, 속이 편해야 합니다. 속이 편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동안은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20살 얼굴은 하늘의 선물이고 50세의 얼굴은 자신의 공적이다. 코코 샤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